매면 안 봐요. 안 봐요? 네. 절대. 늘 얘기하지만 195에 38kg. 외모를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네, 외모 안 본다며. 찾아보면 있어요. 162에 130kg. 외모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극적인 거죠. 아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적어도 어느 정도 키 이상해. 어디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키는 175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아니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그것보다 이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키는 175. 왜? 얼굴 생기면 전혀 상관없습니까? 에이 솔직히 없진 않죠. 아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거예요. 못생기건 잘생긴 걸 떠나서 성격의 매력이 있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네,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첫눈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전 첫눈에 매력 잘 안 느껴요. 그래요. 그렇지. 특히 여자분. 은근한 매력. 보면 볼수록. 볼매. 볼매가 괜찮다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2351님. 손예진 씨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촬영하실 때 목발 짚은 저와 악수를 해주셨어요. 저는 바로 목발을 던지고 뛸 수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셨군요. 모세의 기적 못지않은 손예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네, 아, 재밌다. 야, 우리가 아는 그 절대자와 거의 동급이시군요. 이야. 6847님, 예진이랑 중3 때 친구예요. 예진이랑 같이 지나가는데 남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남학생들이 죄다 창문에 다닥다닥 매달려서 눈에 하트 뿅뿅 하던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기집애 부럽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예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일방적으로 써놨네요.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치율이. 그 자기잖아. 정치율이 저는 정치율이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 손예진 씨가 정치율이 엄청나죠. 김상경이 들을 정도니까요. 또 뭐라고 안 해요 지금? 뭐 왔는데 바쁜가 봐요. 어디까지 했냐면 아 그냥 하여튼 방송이요. 끝났어요. 하여튼 방송이요. 근데 왜 쉴 때 보면 아까 저 광고 나갈 때 살짝 여쭤보니까 쉴 때는 좀 집에만 계신다고. 네. 다, 친구들도 집으로 부르고. 다 집으로 불러서. 근데 왜 사람들 알아보고 뭐 이런 게 좀 신경 쓰여서 그래요? 귀찮아서 잘 안 나가요. 아이 나가는 거 자체가 귀찮은 거구나. 네. 그럼 집에서는 뭐예요?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해요. 뒹굴뒹굴 계속 어디서 마루에서 방까지 부엌까지 또 한번 굴렀다가 거의 소파에서. 아 소파에 있구나. 그럼 영화를 좀 챙겨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영화 좋아하고요. 뭐 다시 보기로 요즘 다 보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요. 윤은혜 씨랑 절친이에요? 은혜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절친이 아니네요. 그러면. 전에 절친이었어요? 네네. 근데 뭐 윤은혜 씨가 한 인터뷰에서 손예진 씨가 술을 너무 못 마셔서 안타깝다 그랬다고. 요즘 절친은 누구예요? 요즘 절친? 요즘은 엄지원 언니랑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어때 갑자기 또 엄지원 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어저께 새벽에 와이프랑 케이블에서 하는 영화 박수건 대리잖아요. 엄지원 씨 모습이 너무 생각나고. 엄지원 씨 혼자 빵 터졌네요. 네, 너무 전기 재밌었는데 그 엄지원 씨를 가끔 보시는구나. 근데 엄지원 씨도 술 참 잘 드실 것 같은데 그분도. 지원 언니는 되게 그냥 항상 해피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넘치시는 분이시죠. 항상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저한테 없는 애교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차태현, 조인성, 조승우, 정우성, 김주혁, 배용준, 이민기, 김상경, 김남길, 이민호, 김우성, 송승헌. 와. 감우성이죠, 김우성. 아, 감우성. 와. 아니 아까부터 계속 찝어서 나도 아니, 걸렸거든. 예. 해줘야지. 김우성은 없으니까. 예. 와 대단하네요. 이 배우들과 다. 아니 이게 한번 영화를 찍고 나면 남자 배우들이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그게 잘 안 잘 안 되죠. 네. 찍을 때는 너무 친하고 다 이렇게 교류하는데 끝나면 또 새로운 작품 하니까. 그럼 새로운 되더라고. 네.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술 먹자고 한 사람 다 먹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밥 먹자고 했으면 밥 먹었으면 뱉어져 죽었을 거고. 맞아요. 8637. 손예진 씨, 배용준 씨와 외출 촬영하실 때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의료원에서 구토 장면 촬영하셨는데 토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유, 정말. 다 이쁘죠, 정말. 아유, 참 재밌다. 예. 손예진 씨가 요즘 빠져 계신 건 뭡니까? 뭐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빠지는지 저는 요즘 뭐 책 읽는 거에 좀 빠져 있긴 한데. 뭐 일부러 홍보하고 자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이렇게 책을 갖고 계시길래 이거 무슨 오늘 관련된 거냐 했더니 중간중간에 읽으신다고. 예. 오늘은 못 읽었어요. 손예진 씨가 앉아 계셔갖고. 중간중간에. 저도 책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럼 책 하나 권해주세요. 요즘 뭐.
덜 읽은 건데 그 김영하 씨의 퀴즈쇼라는 퀴즈쇼. 지금 아 쇼를 보는 소설이에요? 읽으셨어요? 아 지금 읽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또 김현수 씨의 세상의 끝 여자친구 그것도 지금 읽고 있어요. 아. 지금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있죠. 네. 야, 오늘 떨다 보니까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아, 그래서 300만이 넣으면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네, 홍보 네. 한번 확실히 이렇게 홍보하면 제대로 홍보 더. 제대로 홍보요? 네. 아, 네. 24일날 개봉이고요.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서는 뭐 배우로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이제 참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또 가족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300만 넘으면 한 번 더 나오시는 거 아시죠? 네, 당연히 나와야죠. 그게 아마 뭐 한 2주밖에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2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공수미 씨, 안 돼, 손예진 가지 마, 유유유유유 해주는데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공범 대박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예진 씨. 자, 두 스타 스쿼스 2번은요, 기염증권.